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20장에서 21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는 제사장 나라 스탠드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원망이 주특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물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너무나 심하게 괴롭힙니다. 온유하기가 주특기인 모세가 이번만은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 번을 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로 가나안에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수도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는 제사장 나라 스탠드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단호하게 내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미리암은 모세에게 생명의 은인이며 소중한 동지였습니다. 모세의 누나이자 동역자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은 생명의 은인이며 소중한 동지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첫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에게 승계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그 후 모세의 형 아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출애굽 40년 5월 1일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받습니다. 아론의 삶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론은 말 잘하는 대변인이었습니다. 둘째,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산 아버지였습니다. 넷째, 향로 대결과 지팡이 대결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향을 피워 연병이 진행되는 한복판으로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었고 마지막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오바디아는 민수기 20장과 묶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 나라인 것과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에돔 땅 통과를 요청합니다. 가데스 바리아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때 모세는 싸움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에게 세일산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뜻을 존중하여 전쟁을 피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에돔족의 멸망을 결정하십니다. 남유다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처벌받는 과정에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할 때 에돔족이 바벨론 편에 서서 남유다의 멸망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 즉 야곱과 에서의 형제관계를 거론하시며 그들에게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족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디아는 민수기 20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시고 노뱀을 보게 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피해 다른 길로 가면서 그 광야 길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음이 상하여 또다시 그들의 주특기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에 이들이 스스로 범죄함을 깨닫고 다급하게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놋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52일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하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하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돈 눈쪽 광야 이에 아바립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게 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